태빈이가 복화 1회 16 했고요. 무슨 네모? 여고. 음속어가 아니고요. 음속어.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다음에 노세 배웠고 플루트 배웠고 비오라 배웠고 아니요. 네. 사람이 들어가 죽은 사람 들어가는 관이 아니야. 속이 빈거 관. 그다음에 6월 배웠고 국조 배웠고 그다음에 모래 언덕 배웠고. 퓨즈 배웠네요. 자, 그래서 정육면체 뭐라고요? 큐브 쓰는 법. 오케이. 그다음에 음소거 무음 문 뮤트 쓰는 법. MUTE 오케이. 유가 유나 우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놨어요. 노세 뮤 뮤 쓰는 법. MULE 오케이. 플루트는 외래어니까 플루트죠. 플루트 뭐라고요? 플루트 플루트 쓰는 법. FLUTE 그렇죠. 귀여운 큐트 쓰는 법. AUTE 오케이. 속이 비어있는 관. 큐브 쓰는 법. TU 오케이. 6월 제준 쓰는 법. JUNE 오케이. 곡조 공부하는 티가 나죠. 언니 오늘 학원 오는데 몰라서 공부 안 하고 있었던 모래 언덕 거 같고 준 기운 쓰는 법. GUNE 오케이. 퓨즈 퓨 쓰는 법. FU SE 오케이. 자, 그래서 곡조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나요? 튠입니다. 튠. 아 튠. 튠. 튠 쓰는 법. TUNE 오케이. 그래서 보면 정육면체는 뜻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속어가 아니고요. 속어고요. 뮤, 플루트, 큐트, 튜브, 튠 맞았고요. 그다음에 듀온하고 퓨즈도 맞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큐브 뮤트 튠 얘들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